안녕하세요, 강태 씨.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등에 이고 이러고 계시죠? 할머니가 왕따야. 어떡해?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 집에 프라블룸이 생겼어요. 프라블룸 맞아? 얘네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거위들이 이렇게 한 마리가 좀 동떨어지는 눈길을 저번부터 저희 이제 영상에 한 번씩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부르면은 꾸역꾸역 네 마리가 오긴 했는데 뭔가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이 세 마리가 이렇게 뭉쳐다니고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아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네들이 목욕하고 있었고 목욕 끝나니까 또 바깥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야. 저기 와봐. 제가 얘가 집을 만들었거든. 집? 요게? 봐봐, 둥지 만들어놨지. 어디? 우와, 둥지 있어. 어머, 뭐는, 어머, 너무 멋있는데? 지가 하나씩 파서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머, 얘네 다 컸다. 어떻게 둥지도 들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있을 테니까, 저기에. 또 이제 우리가 오면 같이 있는다? 부르면 와. 왜 그러지? 아이고.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와? 내가 봤을 때 여기 유정이가 문제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들었어. 얘네를 키우기 전에 거위들은 암수 구별이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요? 얘네들이 알 낳기 전까지는 알 낳는 뭔가 다 커서 알이 낳아야지 암컷인 거야. 알아? 근데 알록이가 암컷이 있으면 응. 암컷이 왕조당 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수컷이라서 이제 그 등치가 센 수컷이 만약에 수컷이 두 마리가 있어. 그러면은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이렇게 너 꺼져. 내 여자니까 꺼져. 나 양다리 거칠 거야. 다 꺼져. 이런 느낌이야. 뭐 좋아? 좋아? 그러니까 여기 수컷이 두 마리가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수컷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막 심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대. 아까 근데 그랬어. 그래? 내가 알록이를 불렀는데 응. 네가 알록이잖아. 응. 알록이 불렀는데 알록이가 이렇게 코너 돌면서 올라있는데 중간에 누가 오지 말라고 탁 쳐버렸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거의 키우셨고 아니면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우리 독자씨분들이 좀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얘네들 어떻게 봐봐. 세 마리 저렇게 가죠? 얘 하나. 부도다. 여러분, 이 틈 나왔어. 얘네들이 얼마나 양아치냐면 애들 산책하는 거 진짜 못 봐, 눈 뜨고 못 봐. 이 팀은 또 쫄아가지고 쫄아서 그래. 여러분, 저희 이제 출근해야 돼요. 응. 가자. 가자. 우리 품바야, 버티야, 우리 불량. 인사해주세요. 안녕. 품바 또 나가고. 히품바. 히품바. 히품바.